예, 조약돌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예, 크리스탈 한 거하고 비슷해서 예, 연관지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 예, 넓이는 800에 예, 높이도 800인 캠퍼스 열어줄게요. 그리고 포그라운드는 예, 검정으로 만들고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처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네, 필터에서 네, 텍스처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선택해서 네, 적당하게 크기 만들어 주시고 보더는 한 5픽셀 정도 해줄까요? 좀 두껍게. 그 다음에 오케이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선택을 할 거는 흰색을 선택해 줘야 돼, 그죠? 예, 면을, 예, 선이 아니라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셀렉트 들어가 볼게요. 상단에 셀렉트에서, 칼라 렌즈라고 있을 거예요. 그 칼라 렌즈에서, 검정이 아니라 흰색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이라이트, 예, 색상을 선택하는데, 하이라이트 선택하시고, 이미지 체크된 상태에서,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네, 흰색이 선택이 된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다 선택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 흰색이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조약돌하면은 좀 이렇게 좀 각이진 것보다는 좀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선택된 거를 조금은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단에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들어가시게 되면요. 스무스라고 있어요. 스무스 선택해 주시고 한 5픽셀 정도 선택하고 오케이 적용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아이크 너무 크다. 컨트롤 Z 죄송해요. 5픽셀이 되게 컸네요. 예,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 1픽셀만 줘 볼게요. 예. 너무 많이 주니까 1픽셀은 좀 작나?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예,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 2픽셀 네, 2픽셀은 그래도 좀 예, 둥글둥글해지네요. 예. 이렇게 좀 예, 각이진 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예, 에디트 필로 채워 주시는데요. 에디트 필, 필에서 패턴. 네, 패턴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이 패턴에서 좀 돌이나 대리석 같은 질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패턴에서 팝업을 내려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 락 패턴이라고 있을 거예요. 내추럴 패턴이나 내추럴 패턴부터 들어가 볼까요? 내추럴 패턴 선택하고 어펜드 하게 되면은 추가돼요. 그리고 이 내추럴 패턴에서도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좀 대리석이나 바위나 그런 질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오케이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채워지겠죠. 얘는 좀 너무 좀 거친가? 다른 거 써볼까? 예. 에디트, 예, 필에서, 예, 다른 돌 질감 선택하고, 채워 넣어주고. 이렇게, 예.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예,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채워줄게요.
예, 백그라운드를 흰색을 선택해서 흰색을 채워주면은, 예, 일단 이렇게 보이고, 위에 있는 예, 돌,